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미지를 열어서 출력할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옵션을 통해서 프린트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찍어오는 사진의 톤 압축을 통해서 블랙과 화이트, 제일 어두운 지점과 제일 밝은 지점이 효과적으로 표현되도록 세팅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걸 통해서 사진의 톤을 풍부하게 만드는 법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풍부해진 톤을 기반으로 해서 밝은 데는 밝게, 어두운 데는 어둡게 내가 의도한 대로 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알아봤던 건 컬러였죠. 그래서 색깔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지난 시간에 사진을 뽑을 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내용은요. 톤도 맞고 컬러도 맞았어요. 그럼 사진으로서는 거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로 오면서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디테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참 번역하기가 애매해서 디테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이즈. 그래서 픽셀을 얼마만큼 키울 것이냐. 얼마만큼 이미지를 크게 뽑을 것이냐. 그 다음에 샤픈. 예전에 아날로그에서 샤픈을 자주 유지하는 거는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진 않았어요. 좋은 카메라를 쓰고 샤프니스가 높은 확대기를 사용해서 뽑으면 샤픈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확대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바꿀 수 없었고 그거 말고도 다른 목적 때문에 선택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단지 샤픈만을 위해서 카메라를 바꾼다, 확대기를 바꾼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만 했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날로그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디지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포토샵이라든지 옵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덧붙여서 사진을 합성하거나 위치를 옮기거나 불필요한 걸 지우거나 하는 요소들까지도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사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이라는 미묘하에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아날로그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알아보긴 좀 힘들고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앞에 뭐 합성이라든지 뭐 갖다 붙이는 거, 지우는 거 이런 다양한 기술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수많은 책에서 접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시간과 자기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필요한 기능은 아닙니다. 사진을 완벽하게 찍고 멋있게 찍는 사람들한테는 자질구레한 거 지우는데 시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사진이 이미 완벽하게 찍기 위해 노력했고 이미 찍는 피사체의 주변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굳이 후반 작업에서 그런 걸 지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굳이 해볼 필요 없다는 전제 하에서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거는 출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즈. 픽셀을 어떻게 사이즈를 조정할 것이고 가로세로를 어떻게 변경을 줄 것이고 내가 찍어온 사진을 얼마나 사이즈로 뽑을 수 있을 건지 그리고 그 사이즈에서 내가 얻으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샤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샤픈은 이미지를 좀 더 강하게 보이고 부수적으로 초점이 안 맞거나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샤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쓸 도구는 언샵 마스크라고 하는 아주 보편적이면서 샤픈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툴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볼 거는 노이즈에 대한 거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노이즈에 대한 게 필요한 이유는요. 이거는 좀 약간 트릭이에요. 디지털 사진만이 갖고 있는 완벽한 점을 아날로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부정확함을 이용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말은 이렇게 복잡하지만요. 실제는 간단하게 그냥 이미지 전반적으로 단일한 노이즈를 깔아서
그 노이즈가 입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트릭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생각보다 이질적인 디지털 사진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바꿔주는데 또 개조가 깨졌거나 해상도가 너무 안 좋은 이미지를 보다 낮게 보이도록 해주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정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이미지들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출력해보고 싶은 것들을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톤 조정도 해보고 톤 합충도 해보고 컬러 뉴트럴라이징도 해보고 컬러 조정도 해서 이미지를 한번 완성해보세요. 그럼 이 상태가 바로 이미지가 완성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요. 사이즈에 대한 문제예요. 사이즈는 우리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 출력을 통해서요. 출력하는 메뉴에서 이 사진이 종이 위에 어떻게 얹어질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여기서 사이즈라 여기서 스케일을 통해서 조정을 해줬죠. 그래서 이미 전체를 줄여주거나 종이에 이렇게 나와야지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물론 이 방법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데이터의 결과물을 내가 정할 때는 사진의 사이즈도 이 사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어느 정도 사이즈에 어울릴지를 정확히 알고 그거대로 리터칭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건 출력할 때 그 종이에 맞추기 위한 거라면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사진의 이미지를 통해서 적정하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얼마가 될지를 정해주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창을 하나 띄웠어요. 이 창은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창입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여기 메뉴에 보면 이미지 사이즈가 있고 캔버스 사이즈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캔버스 사이즈는 종이의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이미지가 얼마나 사이즈로 얹어지게 될 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캔버스 사이즈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사이즈를 확대하면요. 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를 뭐 20에 뭐 30에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는 변하지 않고요.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확대돼서 종이가 더 확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캔버스 사이즈예요. 요거는 아마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개념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걸 통해서 확대가 되면 어느 쪽 방향으로 확대가 될 건지도 정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기존에 있는 것을 0이라고 놓고 여기서 얼마만큼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할 것이냐 상대적으로 더 작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여기서 나 가로 세로 5cm씩 커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 폭이 좌 5cm 우 5cm 그래서 10cm가 커지길 원하는 거고요 높이도 위아래 5cm씩 그래서 10cm 커지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네 방향이 다 5cm씩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캔버스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뭐 이미지를 작업하는데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옆에 여백을 두거나 그러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요건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을 거고 별로 중요하게 다를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직접 보시면 돼요 필요한 것도 잘라주고요 우리한테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이미지 사이즈예요 왜 이미지 사이즈가 중요하냐 하면 이미지 사이즈는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디지털 사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 마음대로 뻥튀기 할 수 있어요. 한 사진을 갖다가 20m, 30m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이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이 이미지가 얼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인식하는 거. 그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가
프린트되거나 아웃풋으로 나왔을 때 눈에 거슬릴 거냐 거슬리지 않을까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아는 방법은요,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 기본적인 세팅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보면 이미지 사이즈가 있고요. 디멘션이라고 해서 가로 세로 픽셀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정보의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3064픽셀에 4592픽셀을 픽셀에 대한 이미지 정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비트맵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보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P2에서 어디다 맞출 것이냐, 그래서 오리지널 사이즈 가져갈 것이냐, 자동으로 레졸루션 잡을 것이냐, 아니면 뭐 여기 나와 있는 상식적인 것들, PPI는 기본적으로 픽셀 퍼 인치라고 해가지고 보통 디지털 모바일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에 해당하는 것에 많이 쓰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수치들은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적 낯익은 수치들일 거예요. 960, 1024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 사이즈를 맞출 수 있도록 프리셋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4 사이즈, 그래서 A4의 종이 사이즈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종이에다 뽑을 거기 때문에 종이를 기준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종이 사이즈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종이 사이즈 뒤에 300dpi라는 표현을 써요. dpi는 dot per inch입니다. 종이 위에 점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1인치 안에 몇 개의 점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dpi예요. 조금 개념이 낯설긴 하지만 인치를 기준으로 처음 만들어진 단위이기 때문에 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기준점으로 많이 삼는 게 300dpi예요. 왜? 종이에서 300dpi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종이 위에 1인치라는 길이 안에다가 점을 300개를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점을 300개를 찍었을 때 그 해상도가 바로 300dpi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1인치 안에 점이 300개가 나열돼서 하나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0이라는 수치는 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눈이 정상인에 가까울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종이 위에 뽑혀있는 점들을 300개를 나란히 배열을 해서 그것을 가까이서 보면 구별할 수 있는 거의 임계점에 해당하는, 사람 눈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에, 바라보는 해상도의 임계점에 가까운 것이 300dpi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예요? 300dpi를 뽑아놓으면 사진이 점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의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할 때는 300dpi라는 기준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상도를 300dpi로 넣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자, 요 픽셀의 수가 있고요. 내가 뽑고자 하는 사이즈를 정할 수 있어요. 센티미터나 혹은 뭐 인치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밀리미터나. 그런데 아까 얘기한 걸 한번 보자고요. 이 소스가 프린트 됐을 때 최대한 디테일이 좋고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려면 300dpi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 300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사이즈가 바뀌죠. 폭과 세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300dpi를 넣었더니 25.9cm에 38.8cm로 쓰면 되겠어 라고 포토샵이 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이 이미지를 위한 최적의 사이즈는 저게 맞아요. 저거보다 더 큰 사이즈를 원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뻥튀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뻥튀기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미지에다가 애초에 처음에 찍혀서 들어온 데이터 말고 추가로 데이터를 더 집어넣는다는 의미예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보면은 리샘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샘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디지털적으로. 그래서 요걸 키고 내가 여기다가 뭐 난 폭이 100cm가 필요해. 그러면 100cm로 커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애초에 정보는 25cm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100cm로 뻥튀기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칸은 어떻게 할 거야? 선이 이렇게 있고 25개가 있었는데 지금 100개로 만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75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디지털적으로는 75개를 인접한 픽셀의 정보를 가지고 계산해서 끼워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끼워넣게 되면 실제로 찍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나 훨씬 큰 해상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죠. 왜? 없는 정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애시당초 효과적으로 잘 찍었을 때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샘플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고 싶은데 300dpi로 했을 때는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더 키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얘를 일단 좀 올려서 얘를 좀 낮춰서 레졸루션을 좀 낮춰서 사이즈 키울 수 있어요. 지금 180으로 하니까 좀 더 커졌죠. 그런데 180보다 낮은 수치를 쓰게 되면 실제로 조금만 가까이 가도 픽셀이 깨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보는 거리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어요. 뭐 300dpi를 무조건 뽑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300dpi를 뽑아서 가로 세로 1m짜리 사진을 만들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나와 사진가의 거리는 얼마가 돼야지 사진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가로 세로 1m짜리 사진을 정확히 전체적인 느낌에서 보려면요, 최소한 90cm에서 2m 정도 떨어져야 그 사진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사진이 주고자 하는 의미와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뭐예요? 가로 세로 1m짜리 사진은 300dpi가 필요 없어요. 왜? 사람이 90cm 이상 떨어진 데서 1인치 안에 점 300개를 구별할 방법이 없거든요, 사람 눈은. 그렇기 때문에 180 나쁘지 않아요. 180 정도만 돼도 1m 떨어졌을 때 사진에서 충분히 디테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90dpi 밖에 안 돼.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미지가 10m 짜리야. 그럼 10m를 보려면 최소한 20m는 떨어져서 봐야 되는데 그 정도 거리에서 그 정도 dpi면 아주 엄청나게 고해상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기준은 300이라는 걸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300보다 작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샘플을 끈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넣으세요. 난 50에 74 이 정도로 만들 거야. 그런데 155 레졸루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75cm를 바라보기 위해서도 최소한 1m는 떨어져서 보는 게 좋으니까 뭐 155 정도면 나쁘진 않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뽑을 수도 있어요. 아,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가까이서 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디테일적으로 보이고 싶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리샘플을 키시고 여기다 해상도를 300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마 위에 디멘션에 해당하는 픽셀의 숫자가 전과 달라졌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픽셀을 뻥튀기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는 정보를 끼워넣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일단 리샘플을 끈 상태에서요. 180을 해서 요 정도 사이즈로 해서 뽑으면 A3에 A3에 들어가긴 좀 크네요. 그죠? 인치를 한번 볼까요? 인치를 한번 보면 19인치가 A3 플러스의 긴 변이니까요. 그거보다는 조금 낮출까요? 한 18인치? 17인치? 17인치 정도는 하죠. 17인치 정도면 뭐 무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해상도가 270이에요. 270이면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30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여기를 30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서는 리샘플을 안 건드리는 걸 기준으로 볼게요. 그리고 사진 사이즈는 역시나 요 정도 사이즈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픽스가 된 거예요. 이 과정은 색 조정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해주시면 돼요.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할 때를 대비해서 될 수 있으면 픽셀은 건드리지 않고 다시 말해서 리샘플은 하지 않고 손대주는 게 좋아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내가 뽑고자 하는 사이즈가 결정이 났다. 그러면 그 사이즈대로 조정을 해서 리샘플을 켜서 뻥튀기를 조금 하더라도 좀 키워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그 다음에 언샷 마스크를 한번 볼게요. 언샷 마스크는요,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한 후에 반영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 전에 줘도 좋지만 이미 뻥튀기하고 사이즈 조정을 함께 되면 언샷 마스크라든지 혹은 노이즈라든지 이런 게 효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사이즈를 먼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노이즈와 언샷 마스크를 주게 됩니다. 언샷 마스크랑 노이즈를 쓰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언샷 마스크랑 노이즈는 한번 주면 되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이미지를 하나 백업을 떠서 다시 말해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럼 아마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프린팅과 요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왜? 우리 최종 결과물은 프린트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모니터 상에 보이는 언샵의 효과와 프린트 되었을 때 언샵의 효과는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모니터에서 재현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샤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는, 그건 이제 물성의 차이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언샵 마스크 샤픈의 정도는 실질적으로 집어넣고요, 테스트 프린트를 뽑아서 바로 비교해 주면 좋아요. 그러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죠. 자, 언샷 마스크를 볼게요. 필터에 있고요, 샤픈에 있어요. 그리고 언샷 마스크를 켜게 되면 요 메뉴에 요렇게 뜹니다. 언샷 마스크를 확인하고 싶을 때 제일 좋은 거는요, 이 이미지에서 제일 도드라지는 대상체 중에서 요렇게 명암이 분명한 애를 기초로 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 명암이 분명한 애를 잡으면 이 샤픈이 잘못 먹었을 때 나타나는 약간의 그 이미지 깨지는 현상을 눈으로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볼까요? 이게 프리뷰를 끄고 키구에 따라서 샤픈 전과 후에요. 지금은 별로 티가 안 나죠. 그럼 우리 한번 확대를 좀 해볼까요? 요 그림 있는데 샤픈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끄면 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 값을 한번 조금 더 줘보죠. 시리어스하게. 그 다음에 레디어스를 줄게요. 요 레디어스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테두리에 흰색 줄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언샵의 효과예요. 뭐냐면 밝은 쪽은 좀 더 밝게 만들고 어두운 쪽은 좀 더 어둡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요 글씨 경계 쪽이 더 어두워졌죠. 요렇게 극단으로 벌려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벌려줄 거냐, 그게 어마운트예요. 예를 들면 174%다. 그러면 밝기를 2배 이상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174% 밝게 해주는 거예요. 어두운 건 174% 더 어둡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레디어스는 뭐냐면 요 폭이에요. 요 흰색 요렇게 밝아지고 요렇게 어두워지는 요 간격을 몇 픽셀로 할 거냐를 정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1픽셀에서 2픽셀 사이 혹은 0.7 뭐 요렇게도 표시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1에서 2가 넘지 않는 범위가 좋아요. 그래야 티가 조금 들려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상도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지금 270 dpi죠. 그 정도에서는 1.4 픽셀 정도면 프린트했을 때 눈으로 잘 티가 안 나요. 이것도 약간 노하우가 좀 있어야지, 경험이 좀 쌓여야 알 수 있는 건데요. 티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엄청나게 큰 사진이다. 그러면 1.4 픽셀은 또 티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겁니다. 요건 직접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떨 때 좋은지. 그래서 그걸 한번 잡아주면 되고요.
요거는 요 경계, 요 흰색이 되는 걸 얼마나 부드럽게 해주느냐인데, 요건 참 웃기게도요,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샤프는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레벨 값은 0, 1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쓰는데요. 해상도가 안 좋은 것들, 많이 깨져 있는 것들 있죠. 그걸 강제로 뻥튀겠다. 그럴 경우에는 얘를 조금 더 수치를 올려서 좀 더 부드러운 샤프니 먹도록 조절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과 후를 비교해 보세요. 지금 뭐 전체적인 이미지가 보이니까 전과 후를 비교해 봐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요, 여기서 프린트를 해서 테스트를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해서 저장해 버리잖아요.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잘못됐다 그럼 여기서 히스토리에서요 언샷 마스크를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저장하고 껐다가 다시 키지 않는 한 히스토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샤픈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 샤픈이 있는 상태에서 뺄 수는 없어요. 샤픈을 블러를 주면 되지 않아요? 맞아요. 블러를 주면 샤픈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문제는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의 정보가 사라졌기 때문에 또 사라지면서 점점 이미지는 깨지게 돼요. 그래서 샤픈 한번, 블러 한번, 샤픈 한번, 블러 한번, 샤픈 한번, 블러 한번 똑같은 수를 계속 주면 결론적으로 이미지가 똑같아져야 될 것 같지만 이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미지는 점점 형태를 잃고 디테일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보시고 테스트 프린트 하고 마음에 안 들면 undo.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 요걸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샤프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걸 확대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확대했는데 문제는 요 하얀 부분이에요. 여기 뭐죠? 빛이에요. 빛이 너무 세서 완전히 하얗게 날아갔어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종이에 뽑았을 때 잉크가 묻은 곳과 저렇게 잉크가 뿌려지지 않은 완전한 흰색은 서로 구별이 돼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광택이 나고 안 나고가 차이가 납니다. 왜? 잉크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 물성에 의해서 광택이 줄거나 뭐 반사가 줄거나 여러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디지털 프린팅에서는 아예 출력도 안 되는 흰 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눈에 되게 거슬리고 딱 봤을 때 사진이 이거 디지털 사진 아니야? 이거 사진이 좀 어색하지 않아? 라고 느끼는 거에 대다수는 바로 아까 한 샤프니 과하거나 혹은 지금처럼 이렇게 빵꾸 뚫린 흰 곳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앞서 설명드린 노이즈예요. 애드 노이즈를 한번 해볼게요. 애드 노이즈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이나 가우시안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뭐 노이즈를 만드는 패턴의 방식이에요. 유니폼은 약간 이제 규칙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가우시안은 좀 불규칙적으로 만드는 건데 입자의 느낌은 제 경험상으로는 유니폼이 조금 더 나아요. 그 다음에 어마운트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주의하실 거는 많이 들어가면 이미지와 노이즈가 구별이 안 돼요. 노이즈만 나타나죠. 그리고 이 수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티는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요, 300dpi로 이미지를 조절하고 계시다면 얘는 4% 미만 정도가 좋아요. 3-4% 정도? 그러면 살짝 뭔가 보일 정도만 돼요. 뭐 그거보다 더 하면 이미지의 이질적인 게 보이는데요. 자,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흰색 아무것도 없던 거에 약간 거뭇한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요걸 만들 때 주의할 건 밑에 모노크로매틱을 선택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빠지면 컬러가 들어가요. 그래서 컬러의 노이즈처럼 보이는데 컬러는 이미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컬러 노이즈가 깔리게 되면 되게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명암 노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모노크로매틱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아하, 하늘이 빵꾸나는 게 아니라 회색이, 밝은 회색이 곳곳에 깔리겠구나. 노이즈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얘를 뽑으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지금 한 대로 제일 먼저 디테일을 조정할 때 첫 번째는 사이즈를 정해주는 거예요. 사이즈를 정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사이즈가 바뀌면 그 이후에 하는 언샵이라든지 혹은 노이즈에 대한 효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뽑고자 하는 최종 이미지에 가깝게 사이즈를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샵하고 노이즈를 설정해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뽑아야죠. 그러면 한번 뽑아 볼게요. 얘를 다시 한번 뽑아 보죠. 앱선 우린 P800을 쓸 거고요. 용지는 포토샵 매니지드 페이퍼에다 그 프로파일에다가요. 오늘도 동일한 러스터 페이퍼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센터로 놓고 100%로 놨더니 사이즈가 이렇게 됐어요. 그 이유는 아마 종이 사이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종이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지금 A3로 놨어요. A3로 놓으니까 아, 우리 썼던 지난 시간에 썼던 종이가 A3 사이즈였죠. A3 플러스 사이즈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를 아까 조정할 때 A3 플러스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13인치보다 작은 형태로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미지가 더 커서 지금은 잘리게 생겼네요. 그러면 종이를 A3 플러스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답인데요. 지금 오늘 쓸 종이는 1포드에서 나오는 파이버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A3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A3로 그냥 갈 거고요. 그러면 사이즈를 출력할 때 좀 맞추기 위해서 좀 작게 해야겠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파이널 사이즈를 이미 소스 원본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00%로 출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잠깐 다시 돌아가세요. 이미지 사이즈를 좀 바꿔볼까요? 300dpi 까지 그 300dpi 해보죠. 그러면 출력했을 때 아하 300dpi 하니까 여백이 조금 생기네. 요 정도 사이즈면 괜찮겠네. 100%의 센터에다가 뽑자. 요렇게 정해 주시고요. 나머지 요렇게 정해서 예전에 했던 세팅 그대로 해서요.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프린터 설정도 한번 다시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를 넣고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이는 역시나 계속 우리 쓰고 있는요. 1포드에서 나온 파이버 베이스 페이퍼를 사용해 볼까 합니다. 이 페이퍼는 아주 고급스러운 페이퍼인데요. 색깔이나 이런 느낌들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끝에 부분이 말려 올라와서 프린터 치지 않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종이 크기는 A3로 할 거고요. 쟤는 제 경험상으로는요 러스터 페이퍼가 좀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러스터 페이퍼로 세팅을 하고요. 설정을 완료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출력을 한번 보내보죠. 자, 됐죠? 그러면 이건 놔두고 프린트 버튼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프린트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나왔고요. 이 사진을 자세히 분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흰색의 요 흰색 부분이 어떤지 한번 보고요. 그런 흰색 부분이나 혹은 전체적인 이미지나 뭐 입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은데요. 이 사진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찍었고 또 카메라의 성능이 훌륭한 카메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노이즈가 좀 있어서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디테일이 마치 회화 작품처럼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아까 노이즈 줘가지고 요 하얀 부분에 살짝 입자감을 살린 거는 생각보다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효과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의 느낌은 있고요. 그 다음에 샤픈해서 이 글씨나 이런 것들의 선명함이나 이런 거는 뭐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꽤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뽑아보시면 돼요. 정리해보면요. 여러분이 처음에 사진을 불러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톤 압축입니다. 톤 압축을 해서 검은 점과 흰 점, 제일 밝은 것과 제일 어두운 걸 정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톤 조정.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톤을 조절해서 전체적인 밝기라든지 부분적인 밝기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주는 거. 그 다음은 컬러 뉴트럴라이징. 이건 늘 쓸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꼭 컬러의 색깔이 정상적인 거에서 조정하기가 좀 편리한 애들. 얘네들은 컬러를 정상적인 걸로 바꿔주는, 중성화시켜주는 컬러 뉴트럴라이징을 하고요. 뭐 노을이나 새벽녘처럼 색깔이 많이 틀어져 있는 거, 이미 틀어져 있는 거는 그렇게 조절하기 힘드니까 그냥 거기서 출발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났으면 디테일 조정을 해야 되는데 디테일 조정에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사이즈. 사이즈가 결정돼야 나머지 디테일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정리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를 주고요. 그 다음에 샤픈, 언샵을 줘서 내가 언샵 마스크라는 툴을 통해서 이미지가 좀 먹먹한 것들을 좀 샤프하게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이즈를 쓰는 거. 그래서 노이즈를 통해서 흰색처럼 완전히 출력이 되지 않는 부분들의 디테일을 살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조도 노이즈 때문에 지저분한 것들을 노이즈를 깔음으로 인해서 덮어주는 거. 요게 바로 마지막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테스트 프린트라는 거예요. 뽑고 비교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수정하고 다시 뽑고, 바로 요 과정이 프린팅, 디지털 프린팅의 전반적인 흐름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출력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알게 됐고 기술적인 부분도 해결이 됐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연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연습하는 만큼 실력은 느실 거고요. 여러분들 작품에 맞는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출력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열심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죠. 감사합니다.